롬멜의 뛰어난 활약으로 육군 경험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1940년에 이미 티거의 장갑과 주포 업그레이드는 최고 단계까지 진행되었고 하루 생산량도 6대에 달하고 있다. 이러면 기갑 사단을 더 생산하거나 편제를 40까지 늘려줘도 좋을 것 같다. 자, 이제 프랑스로 달려보자. 룸멜의 기갑군단이 룩셈부르크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낫질 작전을 실행한다. 깜짝 놀란 연합국의 공군과 보병들이 이를 막아보지만 어림도 없다. 애초에 1941년이면 대전차 무기도 제대로 없는 시기이다. 이런 타이밍에 풀업티거가 등장하다는 것은 보병들에게 재앙 그 자체다. 결국 낫질 작전의 성공으로 베네룩스에 포위된 연합군은 전멸. 로테르담에서 10만 명이 넘는 연합군 병사들이 사망한다. 이제 프랑스를 박살내야 하는데 너무 시시해 보인다. 이미 독일은 제공권과 정보력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 전혀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북부 프랑스는 대부분 평지 지형이라 중전차가 밀고 나가기에는 딱 좋은 지형이다. 마치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땅고르기와 비슷한 느낌이다. 이미 기동전 교리도 대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롬멜 장군은 다양한 전술을 선택하여 적군의 부대를 찍어 누르고 덩케르크에 포위된 연합군을 다시 한번 박살낸다. 그리고 파리로 진격. 그냥 앞에 보이는 적군들을 모조리 부숴버린다. 프랑스 컷. 롬멜의 기갑군단은 프랑스를 밀 때까지란 129대의 티거를 손실했다. 이 중에서 76대는 고장으로 인한 손실로, 교전으로 인한 손실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프랑스가 항복하자. 독일군은 기세를 몰아 영국 해협의 모든 공군과 해군을 투입, 제해권을 확보한다. 롬멜의 기갑군단이 도벌을 확보하고, 11개의 기갑사단이 영국으로 진격, 피시앤칩스의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 영국군의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티거의 장갑을 뚫어낼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밀려버린다. 결국 대부분의 영국군이 런던에서 포위당하고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 이끄는 보병사단에 전멸하고 만다. 런던 포위전에서 연합군 사망자는 22만 명으로 독일의 극강화 폭격기 슈투카에 의해 9만 명이 죽었다. 영국까지 항복하자 공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티거의 생산량 또한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게 된다. 부족한 자원은 터키에서 수입하여 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 슬슬 기갑사단의 편제도 40으로 늘려야겠다. 이렇게 되면 기갑사단 하나에 티거 전차가 무려 280대나 들어가게 된다. 오욱, 영국을 정리하는 사이에 발칸반도로 연합군이 상륙했다. 병력이 많아 밀어내기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의 티거가 있다면 문제없다. 연합군 병력이 많든 적든 그냥 해안가를 쭉 밀어버리면서 적의 보급을 차단한다. 결국 보급이 차단당한 연합군은 힘없이 쓸려버린다. 이번 전투로 롬멜의 기갑군단은 승률이 97%를 넘겨버렸고 연합군 또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저 풍족한 노획품을 보라. 엄청나다. 계속된 무패 행진으로 인하여 롬멜 장군은 7레벨로 성장했고 전차 전문가 특성을 가지게 되면서 기갑사단의 방어력과 전술 실행 확률이 증가한다. 거기다 기동전 교리 또한 마스터한 상황. 독소전이 터지자 더욱더 강력해진 롬멜의 기갑군단이 탈춤을 추고 소련의 군대는 박살난다. 물론 소련의 경우 숙지가 많기 때문에 기동전을 실행하다가 막히는 상황이 많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습지를 피해서 우회해서 포위를 완성시키면 좋다. 소련도 중형전차가 꽤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렙 티거를 이길 수는 없다. 게다가 티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페니스티거, 킹타이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롬멜의 기갑군단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소련군은 전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943년에 소련도 컷. 이 늠름한 기갑사단을 보라. 국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산을 사용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잘 싸우고 있으니 너그럽게 넘어가 주자. 아시아는 일본이 잘 정리하고 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하자. 기갑사단은 현재 편제가 무거워 보급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항구를 건설해주면서 전선을 밀어주는 게 좋다. 보면 공격력이 800에서 900까지 나오고 있다. 캐나다 세인트로렌스에서 연합군 27만 명이 포위된 채 사망했다. 롬멜의 기갑군단은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면 엄청난 교화입니다. 미국 동부에서도 킹타이거가 진격하고 있는데 뉴욕 포위전이 한참이다. 버티고 버티던 미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물량에 결국 항복. 14만 명이 뉴욕에서 사망한다. 보통 기갑사단은 시가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공군의 지상 지원이 있다면 나름 쉽게 밀 수 있다. 후반에 미친 듯이 강력한 미국이지만 프로 킹타이거 상대로는 어림도 없다. 포위, 촉수메타도 필요 없다. 그냥 앞으로 진격하면서 깔아뭉개버리면 그만. 미국의 전선이 붕괴된다. 이미 미국의 사망자는 7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인 상황. 급하게 병력을 모집하여 전선에 투입하지만 롬멜과 구데리안의 기갑사단을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독일의 기갑사단은 72개로 늘어난 상태이며 무려 군단 3개가 미국에서 날뛰고 있다. 아따 시원하게 밀린다. 1945년 미국 컷. 자, 그리하여 오늘은 중전차만 사용해서 게임을 진행해보았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다. 컨셉 플레이를 좋아하고 묵직하게 힘으로 적들을 박살내고 싶다면 독일을 픽하고 한처리트를 들고 중전차를 한번 굴려보자. 시원하게 쥐포처럼 터져나가는 적들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해질 것이다.